알쏭달쏭한 경제 궁금증을 풀어보는 순서죠? 네,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또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으쌰! 오빠! 오, 나이스 샷! 필드를 누비며 공을 능숙하게 치는 골퍼들도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요렇게 잔디가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맨땅이 드러난 부분, 라지 패치에 골프공이 홀랑 빠져버리는 상황이죠. 뭐 뛰어난 골퍼라면야 라지 패치에 빠져도 별 문제 없겠지만 보통 골퍼들은 공을 제대로 쳐내지 못해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야야, 내가 TV를 잘못 들었냐? 경제 프로가 아니라 왜 골프 프로가 나오고 있어? 야 임마, 야 채널 좀 확인해봐. 이거 뭐야 임마? 아이고 걱정 마십시오. 지대로 트신 거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용어 소프트 패치가 이 라지 패치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는 라지 패치에서 유리한 소프트 패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프트 패치란 경기가 회복되는 도중에 일시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일시적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골프 얘기에 비유해보자면 공을 치긴 어렵지만 라지 패치에 빠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소프트 패치는 경기가 조만간 회복될 거라는 희망찬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거 그냥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는데 소프트 패치 누가 말한 거예요? 소프트 패치를 처음 언급한 사람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앨런 그리스펀. 그는 2002년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지금 경제가 단기적으로 다소 불안하지만 말이에요. 곧 회복될 거다 이 말입니다. 미국 경제는 라지 패치가 아니라 소프트 패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그리스펀이 말한 소프트 패치가 요즘 들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벤 버넨키가 다시 한번 언급했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 경제는 소프트 패치 상황입니다. 금방 좋아질 테니까 경제 불황이라고 난리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셨죠? 네,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 즉 GDP 증가율이 전기의 3.1%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8%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당초 시장의 전망치인 2.1%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던져줬죠. 뿐만 아니라 소비, 고용, 주택 부문의 전반적인 위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벤 버넨키 의장의 말과는 달리 이처럼 미국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소프트 패치가 아니라 더블 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블 딥이란 침체에 빠졌던 경제가 잠시 동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나빠졌기 때문에 더블 딥에 대한 걱정이 커진 것이죠. 네, 최근 미국의 경기 회복세 부진은 국제 유가의 급등, 이에 따른 식료품비 상승, 그리고 일본의 대지진에 따른 공급 불안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일시적인 요인이 고용 부진이라든가 주택시장의 부진 등과 맞물리면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말로 2차 양적 완화 정책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3차 양적 완화 정책의 시행에 대해서 미국 당국은 어떠한 얘기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책의 시행 여부가 미국의 향후 경기의 향방을 가름할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원인으로 침체된 미국 경제를 보면서 전문가들은 소프트 패치냐 더블 딥이냐 논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이, 이봐, 예. 미국 1분기 성장률을 좀 봐봐 이거를, 어? 침체된 게 분명해. 더블 딥, 응? 더블 딥이야 이거는 분명해, 어? 글쎄요, 뭐 일단 현재 경기 침체는 일본의 대지진 여파이기 때문에 최근의 유가 급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 재정 위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곧 뭐 일단 회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 역시 물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성장 둔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맡고 계신 높은 자리의 공무원분들에게 국민들을 대신해 이런 말씀 올리고 싶네요. 아니 경제가 벙커에 빠지고 오비가 나도 선수가 실력만 좋으면
버디도 잡고 이글도 잡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어? 이럴 때일수록 어? 경제 정책을 그 뭐 잘 구사해서 위기를 벗어나야지. 어, 그 양반들 그.